여자 그룹 부문 베이비복스립 블랙펄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그럼 2007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 최고의 빅매치 신인상 여자 그룹 부분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 신인상 여자 그룹 부분 원더걸스 축하드립니다. 네, 어느 부문보다 굉장히 치열했던 신인상 여자 그룹 부문 수상의 영광은 원더걸스에게 들어갔네요. 원더걸스는 데뷔곡 아이러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텔미라는 곡을 통해 전국적인 텔미 열풍을 몰고 오게 됐죠. 전 국민을 사로잡은 만큼 수상의 영광을 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원더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 원더걸스를 만들어주신 박진영 PD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사장님 비롯해서 부사장님, 이사님,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너무 큰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환영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신이 없어서,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겸손한 저희 원더걸스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D 시청자 여러분께 네. 깜찍 발랄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NYD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소녀시대 이름에 걸맞고 정말 소녀다운 순수한 면모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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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순수한 매력을 이길 수 있는 원더걸스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촌스러움. 빙고! 네. 열광의 도가니였죠. 그렇죠. 네. 아, 저희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요. 네. 오히려 관중분들께서, 네. 팬분들께서도 또 같이 땀 흘려주신 것 같아요. 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히터를, 네. 빵빵 틀어놓은 마냥 아주 그냥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뛰느라고 지금 땀으로 범벅이에요. 네. 어디? 네. 하게 말렸습니다. 개인기라면 또 원더걸스는 밀릴 수가 없죠. 그러면 성대모사 퍼레이드 한번 갑시다. 성대모사 퍼레이드. 아, 나와요. 성대모사 퍼레이드. 자, 사진 있는 거. 네, 있잖아요. 아무거나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요. 야, 높았다.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야, 이런 사가지 없는 것 같아요. 똑같다, 똑같다. 괜찮아요. 훔쳐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시고서는 이거. 해도 돼요? 또 저희 콘서트까지 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주자주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네.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후속곡 이바보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루키 오브 더 먼스 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송 오브 더 먼스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태양의 열풍의 끝은 어딜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원더걸스. 이제는 음원 시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태미 안무가 중독성이 있고 또 코러스 부분이 되게 따라 부르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백진영 PD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나온 건데 같은 무대에 선다는 게 솔직히 좀 안 믿겨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지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게 스승님보다 장점이 있다? 어린 거? 네, 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대5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로 어떻게 숫적으로 좀 네. 밀어붙여야죠. 다같이 자, 여기서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수많은 팬들이 걸쭉한 목소리로 텔미텔미를 연신 외치는데요. 팬들의 응원에 힘입은 멤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원더걸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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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골든디스크상 시상식. 그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골든 디스코텍에 저 DJ 철리를 찾으신 신사숙 여러분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DJ 철리와 함께하는 디스코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스테이지 다들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씩씩한 대한민국 태권 소년 소녀들을 소개합니다. 렛츠고! 귀여운 태권 소년 소녀들의 태권 댄스 만나봤습니다. 저 DJ 철이 이 귀여운 아이들이 지금처럼만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스테이지 넘어갑니다. 디스코타임 그 두 번째 스테이지 경찰 아저씨들 아주 특별한 댄스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끝내주는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ere we go. 무대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저 DJ 철이도 압도할 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경찰 아저씨에서 군인 아저씨까지 파워풀한 무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골든 디스코텍의 헤로인 전국을 텔미 열풍으로
텔미 텔미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민 여동생 그룹 원더걸스를 소개하면서 DJ 천이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하지만 음악과 춤이 있는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든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레디 앤 젤리맨 아디오스.